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험계획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실험계획법인 일원배치법, 이원배치법을 설명하고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실험계획법은 농업실험에서 유래가 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마다 다른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나온 결과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나누어서 한각 처리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떤 요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실험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실험계획법의 분석법은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 집단의 평균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이 있을 때각 집단별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 차이를 이들의 표준 오차로 나눠서 그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는지를 판단했죠. 만약 세 집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T 검정 통계량처럼 각 평균을 빼줄까요?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각 항을 제곱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러면 분모도 좀 달라져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전체 집단을 두 개씩 짝지어서 모든 가능한 쌍에 대해서 두 모평균의 차이를 t검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각 쌍마다 유의 수준에 따른 신뢰도가 존재를 하고요. 이 모든 검정이 다 맞을 확률은 이렇게 작아져서 전체 유의 수준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일단 통계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문제에서는 T 검정이 아닌 여러 집단을 총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산 분석이라는 별도의 통계 기법이 사용됩니다. 잠깐 분산 분석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해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 개의 그룹인데 그룹 간에는 0.5 정도의 평균 차이가 보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큰 차이인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작은 차이인지, 그룹을 나눴기 때문에 생기는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그룹에 있는 값들을 비교를 하면 값들이 서로 비슷하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본 평균들의 차이인 그룹 간 변동이 그룹 내 변동에 비하여 크다. 그룹 내 변동은 왜 생깁니까? 같은 그룹 내에 생긴 변동은 우리가 왜 생기는지 알수 없는 우연한 변동이라 봅니다. 그러면 그룹 간 변동은 왜 생기죠? 그룹 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겠죠? 이 값에 비해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그룹 간의 표본 평균의 차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룹을 나눈 요인에 의해서 그룹 간 차이가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자료를 볼까요? 여기서도 그룹 간에 0.5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룹 내에서 차이가 아주 크죠. 이때는 표본 평균들의 차이인 그룹 간 변동이 그룹 내 변동에 비하여 크지 않은 거죠. 즉, 그룹 간의 표본 평균의 차이가 우연히 발생한 정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자료들의 성격상 우연한 차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나눈 요인에 의해서 그룹 간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을 분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산은 자료의 변동량입니다. 자료의 변동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오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리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 오차에 의한 변동보다 크다면, 즉, 이 값이 1보다 많이 크다면 자료의 변동이 처리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전체 분산을 처리 분산과 오차 분산으로 나누어서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시각에서는 분산이 정보로 인식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론 배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론 배치라는 것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즉 요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A계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증하는 가설은 모든 그룹의 모평균이 같다입니다. 여기서 뮤1은 첫 번째 그룹의 모평균, 뮤2는 두 번째 그룹의 모평균, 뮤A는 A번째 그룹의 모평균입니다. 이들이 모두 같다라는 것은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룹을 나눈 처리 효과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데이터는 전체 평균과 다릅니다. 변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값과 전체 평균과의 차이는 그룹 평균과의 차이와 전체 평균 간의 차이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같은 그룹 내에 생기는 차이는 오차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건 그룹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각 값과 전체 평균과의 차이를 이렇게 분해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값을 전부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제곱합은 오차 제곱합과 처리 제곱합의 합으로 분해가 됩니다. 중간에 교차항은 계산해 보시면 0이 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표시한 것이 분산 분석표, ANOVA 테이블입니다. 전체 제곱합은요, 처리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둘을 비교하려면 이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제곱합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요. 나눠주는 개수를 자유도라 합니다. 이 값을 구하는 데 사용된 자유로운 표본의 개수를 의미하죠. 처리 제곱합을 구할 때 평균은 A계이고 전체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자유도가 빠지니까 자유도는 A-1. 오차 제곱합은 여기서 N개의 자료인데 그룹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가 빠져서 N-1, 여기서도 N-1, 이런 것이 모두 A개에 있으니까 AN-1이 자유도가 됩니다.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값을 평균 제곱합이라고 하고 이 둘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그 비율을 구합니다. 만약 처리에 의한 변동이 더 크다면 이 값이 큰 값이 나오겠죠. 이 통계량은 F분포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처리 효과가 유의한지, 즉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F값이 F분포 기각력보다 크면 평균이 모두 같다라는 규모 가설을 기약합니다. 또는 P값이 작게 나오면 규모 가설을 기약하겠죠. 표 9.1의 가해 자료를 엑셀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 클릭하시고요. 분석 도구에서 이론 배치법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범위 입력합니다. 데이터의 방향은 열이죠. 그리고 첫째 행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름표니까 첫째 행 이름표 사용해 체크하시고요. 출력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출력 범위에서 출력될 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십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각 수준에서 표본 평균은 6, 5.5, 5가 됩니다. 분산 분석표를 보시면 처리 제곱합이 2.5, 잔차 제곱합이 0.051, 전체 제곱합이 2.551이 되겠죠.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제곱 평균의 비율을 구하면 294, 매우 큰 값이 나옵니다. 즉, 오차 변동에 비해서
처리 변동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또 역시 P값이 매우 작은 값이 나와서 규모 가설을 기약합니다. 서로 다른 평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2의 -11은 곱하기 10의 -11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유도가 E 12인 F분포에서 기각치는 3.88인데 요 확률이 0.05가 되겠죠. F값이 294니까 굉장히 큰 값이어서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즉 그룹 간 평균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원 배치입니다. 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나누는 요인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ABK의 셀이 있을 때 각 셀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얻습니다. 그리고 A계의 평균을 비교하고 또 B계의 평균을 비교합니다. 이때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두 개가 되겠죠. A계의 평균이 모두 같다라는 규모가설과 B계의 평균이 모두 같다라는 규모가설이요. 이런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변동을 분해해서 판단합니다. 개별 데이터가 전체 평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처리 A에 의한 평균 차이, 처리 B에 의한 평균 차이, 그리고 나머지 값들입니다. 이것을 제곱해서 제곱합을 구하면 전체 제곱합은 처리 A에 의한 제곱합과 처리 B에 의한 제곱합, 그리고 오차에 의한 제곱합으로 분해됩니다. 이것을 분산 분석표로 정리하고 처리에 의한 평균 제곱합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이 값이 F분포의 기각력보다 크면 A계의 평균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F분포의 기각력보다 크면 B계의 평균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예제 9.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작지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네 곳의 실험구를 선정하고 각 실험구를 세 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살충제를 사용한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값을 얻었다. 살충제의 효과와 실험구의 효과에 대해서 검정하시오.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 클릭하시고요. 분석 도구에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선택하십니다. 데이터 입력 범위로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름표에 체크하십니다. 출력 범위 클릭하시고 출력될 셀을 선택하여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룹별 평균을 구했고요. 분산 분석표에서 A에 의한 처리 제곱합, B에 의한 처리 제곱합, 각각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합을 구한 것을 오차 평균 제곱합으로 나눠줍니다. F값이 큰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P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이 작은 값이 나와서 모두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즉 처리 A, 처리 B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설 H0B를 기약하였다고 B의 모든 평균값이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균이 모두 같다, 이런 규모가설을 기약하였다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B3와 B2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B3와 B4가 차이가 있는지, B1과 B2가 차이가 있는지는 현재의 분석값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산 분석을 한 다음에 처리 효과가 존재한다고 검정 결과가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사후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엑셀에서는 사후 분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입니다. 앞에서는 각 셀에서
한 번만 데이터가 관측되었는데, 여기서는 한 셀에서, 즉 같은 수준에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한 실험 설계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A계의 평균을 비교하고요. 또 B계의 평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각 셀에서 오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으로 교호작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계획법에서는 평균에 대한 검정과 교호작용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교호작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이 조를 이루어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음악 가창 점수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남자는 조용남이 가장 노래를 잘하고 다음으로 이상우, 신철 순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안수경이 좀 낮고요. 이때 여기는 몇 점으로 추측이 되십니까? 정상적이라면 60점이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 점수가 90점이라면 어떻습니까? 철이와 미애가 환상의 콤비인 거죠.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온 배치에서는 두 수준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상승 효과 또는 감소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교호작용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호작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각 수준에서의 평균값들이 평행하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호작용은 이온 배치 이상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오차항과 분리해서 검출하려면 각 셀에서 반복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데이터의 변동을 분해해서 제곱합을 구합니다. 반복이 있어서 오차 제곱합과 교호작용 제곱합을 분리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산 분석표는 이렇게 됩니다. 처리 효과를 검정하고요. 교호작용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 9.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골절 후 뼈가 다시 붙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데이터입니다. 각 연령별로 또 남녀로 각두 명씩 반복 측정하였습니다. 연령이라는 요인과 성별이라는 요인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얻었고, 각 셀에서 두 번씩 반복 측정하였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교호작용이 있는지를 각각 검정하시오.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분석 들어가시고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법 선택하시고요. 입력 범위로 전체를 선택하시고, 표본당 행수는 반복 수입니다. 2라고 적어주시고, 출력 범위 가셔서 출력할 위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분산 분석표에서 A행은 남녀 인자였는데, P값이 0.05보다 크니까 효과가 없죠. 즉,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B열은 연령대였는데, P값이 아주 작으니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교호작용도 유의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어떤 교호작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남녀별로 평균을 그려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들이 점점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시간이 증가하는 그러한 성별과 연령대의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엑셀에 의한 실험 계획법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